안녕하세요, 다니엘 욱입니다. 10월 월간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10월 월간 캠핑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베네골이라는 곳에 있는 아트앤 오토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계곡 바로 앞에 있는 사이트인 줄 알고 예약을 했지만 바로 앞에 도로가 있다는 안내글을 보지 못하고 예약을 하게 돼서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사이트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저희는 3번 사이트를 사용했고요. 3번 사이트는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수평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난감했던 사이트였습니다. 텐트는 동생의 텐트로 캠핑을 하였고요. 백컨트리 280 이지폴 세트입니다. 저는 이 텐트 처음 쳐보는 거라서 좀 많이 우왕좌왕한 것 같네요. 텐트도 수평 맞춘다고 한 3번 정도 움직이면서 위치를 잡았고요. 텐트를 설치를 다 하고 짐을 마저 옮겨줍니다. 텐트를 다 치고 나니 허기가 밀려와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온 떡볶이와 순대를 조리합니다. 밀키트가 이렇게 잘 나온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설명서 보고 다 넣고 끓이니 떡볶이가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와, 이런 신세계. 떡볶이 밀키트엔 어묵이 하나도 없어서 어묵파인 저는 어묵을 따로 사왔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나니 커피가 땡겨서 오늘도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먹습니다. 동생이 최근에 헬리녹스 택티컬 필드 오피스를 샀는데요. 그 상판에 붙이는 시트지를 사왔다고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잔소리하고 이것도 못하냐 막 이런 소리 하다가 붙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커피 먹으면서 피칭한 텐트 사진도 찍어봅니다. 저는 헬리녹스 블랙아웃으로 통일했고 동생은 헬리녹스 택티컬 블랙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둘 다 블랙블랙하니 저승사자들 모여서 쓸 것 같은 색감입니다. 겨울 시즌 준비한다고 화목난로도 꺼내서 불멍을 해봅니다. 우드앤번사에서 판매하는 마이스토브 미니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도 작고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가 직접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엄청 괜찮았어요. 저는 백패킹을 하고 싶어서 캠핑을 시작한 건데 동생 때문에 요즘 오토캠핑에 맛들리는 중입니다. 저녁은 소고기 갈비살과 스테이크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야채들도 같이 먹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나니 배도 부르겠다 앉아서 멍 때려봅니다. 바로 앞에 차도라 뷰가 조금 아쉽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화목난로 장작 타는 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차 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노래도 들어봅니다. 화목난로 인서트 샷도 넣어놨으니 스킵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 연주랑 같이. 배는 안 고프지만 평소에 안 먹는 야식도 만들어 봅니다. 야식은 콜라닭을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고 이거 맛있겠다 싶어서 해먹어 봤는데 콜라닭이 맛있길래 이번에 동생이 콜라닭 안 먹어봤다 해서 콜라닭으로 야식을 준비해 봅니다. 12시가 넘어 잠이 들고 6시에 다른 텐트 알람 소리에 잠을 깹니다. 아침에는 역시 카페인을 보충해 줘야 하니 오늘도 커피를 내려 봅니다. 커피 한잔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침도 먹어줍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삼겹살을 구워줍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을 파채라면을 끓여줍니다. 아침부터 역시 육고기를 먹어줘야 합니다.
이번 10월 월간 캠핑은 아트앤오토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이트 수평이 안 맞았던 것과 남자 화장실 샤워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만족스러웠던 10월 월간 캠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